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2020년도 제4회 가사기사, 가사안전관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61번. 아세틸렌 용기를 용기에 충전한 후 압력이 몇 도씨에서 몇 메가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정지해야 하는가? 이 정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만히 놔두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용기를 우리가 흔들지 말고 또는 이동시키지 말고 가만히 놔두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충전한 후 압력이 몇 도시에서? 15도시에서 1.5 메가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 주어야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세틸렌에 대한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빠진 적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5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압력을 가할 경우에는 우리가 희석제를 첨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곁들여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도시에서 1.5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1로 1로 이렇게 됩니다. 1로 1로, 그죠? 1로 1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1로 1로, 1로 1로, 15도시에서 1.5 메가파스칼 이하가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에 고정된 후부 지출 시 저장 탱크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이송하려고 한다. 저장 탱크 주 밸브 및 긴급 차단 장치에 속하는 밸브와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 거리가 몇 센치 이상이 되도록 해주어야 되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그죠? 차량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그렇죠. 여기에서 탱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그죠? 탱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화가스가 여기에 이만큼 저장이 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그죠? 후부 취출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후부 취출식 저장 탱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탱크 뒷부분, 꽁무니에서 우리가 취출할 수 있는 여기에 뭐가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까? 밸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하게 되면,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와서, 그죠? 여기에 밸브가 이렇게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죠? 밸브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자, 이것을,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저장 탱크 두 변의 뒷부분에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가? 나사산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탱크로리 속에 있는 액화가스를 이쪽으로 우리가 빼낸다 이 말이에요. 빼낸다. 빼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빼내는가? 그렇죠? 여기에 결합시킬 수 있는 캡이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는 여기에 암나사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암나사로 이루어져 있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암나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로? 호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호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호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후부 취출식 탱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후부 취출식 탱크, 여기 뒷부분에 취출할 수 있는 밸브가 없고, 이 옆부분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상부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후부 취출식 탱크, 이거는 왜, 이 왜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고정된 후부 취출식 저장 탱크, 차량, 밸브와, 그죠? 밸브 이거하고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 거리가 몇 센치 이상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자, 요 밸브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밸브가.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자, 요게 우리가 차량 제일 뒷부분에, 이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쪽 부분에 이렇게 감겨져 있죠, 이렇게. 뒷범퍼라고 이야기, 뒷범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사이의 이 거리는 후부 취출식 탱크인 경우에 이것은 몇 센치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40cm 이상으로 해주어야 된다. 40cm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장 탱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죠? 후부 취출식, 뒷부분에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그죠?
뒷부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상부 치출식이다라든지 그 다음에 측부 치출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예, 저장 탱크의 후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자, 요렇게 후면 이거하고 차량 뒷범퍼 이거의 수평 거리가 요것은 우리가 몇 센치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요거는 우리가 30cm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여기에 후부 치출식 탱크 같은 경우 여기에 경납 상자, 그렇죠? 여기에 상자로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상자로 이렇게 감싸 놓았습니다. 경납 상자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경납 상자 이거하고 뒷범퍼와의 수평 거리는 얼마를 이격시켜야 되는가? 20cm 이상만 이격시켜 주더라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후부 치출식 탱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서 40cm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40cm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안정장치에 대한 그 개념에서 길이는 길이가 뒷범퍼와의 길이가 길수록 더욱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